마지막에 사는 노인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할멈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내 등짝에 파스 하나 붙여줘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투덜투덜하면서 더듬거듬 해가지고 파스를 하나 찾아서 등짝에 붙여줬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시원하고 좋다고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등을 돌리고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등짝에 파스가 붙어 있는데 그 파스에 글씨가 써 있어요. 신속 배달, 자금성, 쿠폰 10개 모이면 탕수육 하나 서비스. 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더듬거리고 찾아서 붙여놓은 게 파스가 아니고 중화요리집 전단지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또 그것이 좋다고 시원하게 잠을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심리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라는 말은 위약이라는 뜻이랍니다. 소화하는 위약, 소화제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중한 병에 걸려서 온 사람을 도저히 이 병은 약이 없어요. 그런데 위로할 의미로 소화제를 지어주면 그걸 먹고 이걸 먹으시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이고 훨씬 전에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은 그 약을 먹고 일정 부분 통증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지요. 물건도 가짜가 많고 핸드백도 가짜가 많고 신발도 가짜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학위도 가짜가 있어요. 학위. 학교를 안 마쳤는데 학교를 마친 것처럼 학위증을 가져오기도 해요. 독일에서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남자아이가 오랫동안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남자였어요. 여자가 아니고. 이렇게 답답한 인간들도 있어요. 결혼도 속이고 하는 거예요. 가짜. 온 세상이 가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가짜가 있다. 믿음도. 다른 가짜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말아요. 믿음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된 영화지요. 그 주인공이 정신의학과 의사인데 어느 날 환자를 하나 만났어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은 아이인데 이 아이 눈에는 자꾸만 죽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보여요. 실제로 사람처럼.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자꾸 만납니다. 그 대화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은 유령들이요.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유령들이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죽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하고는 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혼한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아내는 산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만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줄을 그때 가서 알아요. 이 영화는 뉴에이지성의 반기독교적 영화인 건 사실이지만은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자기 인생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자기 믿음이 가짜인데 믿음이 가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거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장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가짜라면 어떡하겠어요? 가짜라면. 오늘 참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이. 왜냐면은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받거든요. 우리가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가짜 이야기 하려니까 마치 우리는 진짜처럼, 우리는 진짜인데 가짜 복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흘러갈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한번 매듭을 지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예수 믿으며 교회에서 들었던 이 복음이 과연 진짜 복음이었는가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니, 뭐 복음이라느니, 뭐 성령이라느니, 이런 신앙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딱 세워놓고 그럼 복음이 뭐요? 그렇게 물으면 답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뭐요? 당신 왜 예수 믿소? 그래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답을 선뜻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논리가 안 되면 사람들은 굴복하질 않아요. 웃고 말지요. 복음이 뭔가? 일단 어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한자로 복음을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문화가 한자 문화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잘못 번역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영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가스펠로 써 있어요. 가스펠. 가스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이 합성화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들려오기는 좋은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라는 말과 아겔리온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아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대수사가 생기면 전령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식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아요. 지면은 우리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령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모이시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어.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어.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군사가 대승을 했습니다. 우리 군인이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질러요.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살았다. 만약에 졌으면 우리는 비참하게 됐을 터인데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네. 이제 우리 재산이 뺏기지 않아도 되겠네. 이제 살 길이 열렸어. 살 길이 열린 거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이 살지 못했다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오늘 복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이게 자랑.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16절 두 번째 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구원이라는 말은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죽을 사람이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망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들이 길을 찾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인생은 진리를 몰라서 애태우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생명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보시오. 예수님은 저기에 길이 있다. 저것이 진리이다. 저렇게 하면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주님은요. 당신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저기 있다. 가르쳐준 분이 아니에요. 공자 선생님은 가르쳐줬어요. 진리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공자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에 역행하면 역천자. 하늘에 거슬러 사는 사람은 망한다. 그리고 순천자. 하늘에 순응하여 사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이 세상 어딘가 저 높고 높은 곳에 신이 계시다. 그거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슬리면 살 수가 없다. 그를 거슬려야 산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죽은 거예요. 손을 가리키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상대주의에 있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너를 인정하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래서 동성애가 나왔고 종교통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산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꼭지 좀 찍어놓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된다.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속지 마시오. 꼭지점은 하나인데 여기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면요. 꼭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죽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초창기에 박해받지 않았어요. 로마는 세계 제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속국으로 삼았을 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제사 지내게 해줬어요. 그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성전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답을 알기 때문에 가짜 답을 붙잡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신이시다. 그것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 길이 열려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전한다. 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살리라.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어찌 안전할 수 있겠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딱 펼치시고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게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이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방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숱하게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복음은 나를 살려요. 아까 제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플라시보는 가짜 약이라고 그랬어요. 허구. 가짜인데 위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 그 소리 들으면 힘이 나. 근데 실제로 나를 살리지는 못해요. 자,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용기가 나요. 아, 다시 살아갈 인생의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나를 살리지를 못해. 또 주저앉고 말아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 가짜 복음의 피해도 크지만 이 플라시보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 노시보라는 말,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대요. 플라시보의 반대가 노시보 효과라는 말인데 노시보 효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반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짜 약을 줘서 통증을 완화시키듯이 가짜로 진짜 반대로 이 약을 먹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환자가 이 약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약을 주면 이거 먹는다고 낫겠어? 내 병은 내가 알아.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약을 받아서 먹어요. 그러면 그 약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시보라는 거예요.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플라시보도 위험하고 노시보도 어리석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두드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들으니 한편의 설교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노시보를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해도 내 신랑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내 자식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노시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고치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바꾸지 못할 환경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삽니다. 증거가 되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만나서 복음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끔찍해.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이 답이 있는 거예요. 70년대 지금은 하도 흉악한 일들이 많으니까 화제도 아니겠지만은 도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고재봉 사건이. 저는 어릴 때 잘 모르지만은 이 친구가 군인이었었는데 원래 악한 사람이 원래 도둑질도 잘하고 군대를 갔는데 착출돼가지고 간부집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 일을 해줬어요. 근데 하다가 마루에 옛날에는 라디오 같은 게 귀한데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으니까 그걸 훔치려다가 가정부한테 들켜버렸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훔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라디오가 실종이 됐어요.
그게 가정부가 일러버렸어요. 그 이가 가져갔다고. 자기는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진이도 파악하지 않고 그 간부가 이 사람을 영창 보냈어요. 고재봉을. 고재봉과 영창에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가면 다 죽인다. 응?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억울하게 욕살이 있으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휴가 때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휴가를 얻어서 도끼를 사가지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얼담을 해가지고 자기를 영창 보낸 그 간부 집에 가서 안방에 가서 도끼로 부부를 죽였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 가서 자식들을 둘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정부를 죽였어요. 다섯 명의 일가족을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에 잡히고 보니까 자기를 영창 보낸 간부는 며칠 전에 다른 데로 전근을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억울하게 죽어버렸어요.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이런 흉악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 순박하던 60년대, 70년대 도끼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나가나가 시끄럽겠어요. 인천에 사는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고재봉이를 전도해라. 고재봉이를 전도해라. 주님, 세상 사람 다 변해도 고재봉이는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고재봉이를 전도해라. 마음에 이 눌림이 오니까 이 집사님이 견디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되는데 집사 시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없이 가서 면회를 가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독방에 있는 고재봉이를 만나서 면회를 합니다.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성기식을 줬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요. 그리고 눈을 보는데 눈이요. 호랑이 눈이에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이제 고재봉이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인생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갑니다. 고재봉이가 보내서 계속 성경을 찢어버리고 안 만나주고 거절해요. 독방에 있던 고재봉이가 하루는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죽기는 죽더라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찢어버렸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어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고재봉이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고재봉이가 심령에 불을 받고 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한테 성경책을 넣어줬던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오기를 기대해요. 그때 몇 날 며칠 지나도 오질 않아.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 앞에서 이 집사님 손을 잡고 통곡을 합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서로 얼싸안고 웁니다. 고재봉이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건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요. 청원을 하고 했지만은 고재봉이는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을 때 군인 시절 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없는가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내 눈을 가리지 마시오. 총살할 때 눈 이렇게 가리잖아요. 무서우니까. 나는 무섭지 않소. 내 눈을 가리지 말고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마지막까지 부르거든 나를 죽여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후대에 꼭 전해주시오. 그리고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는 총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악행한 것은 바꾸지 않아요. 변하지 않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망할 인생이 새로워져요. 수가성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세요. 거기서 죄 많은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물을 길러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삶이 기구한지
유대인들은 낮에 물을 뜨러오지 않습니다. 뜨거우니까. 그 시간은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다오. 그러자 이 여인이 힐끗 쳐다보고는 유대인이거든요. 옷차림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더러운 민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사나이가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온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다오.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들 잘났는데 왜 이 못난 더러운 땅에 와서 나 같은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 물을 내게도 줘서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오. 왜냐? 이 여인은 날마다 물길로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욕을 해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다섯 명의 남편과 살던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구나.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깨져버렸어요. 이분이 선지자예요. 나의 과거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답이 있는 것 같아. 이분 속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서 이 여인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좌절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동이 던져버리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필요해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누구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 길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을 갖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소망을 잃어버린 것도 위험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도덕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권세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권세가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성당에 갔더니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니까 딱 맞네. 그런 분들은요, 지옥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절대 주님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난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분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돈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돈이에요. 그분에게 건강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건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 예수님을 마시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천국도 아니고 사실은
성공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만 만나면, 예수만 소유하면, 예수만 먹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희망이 천국으로, 무능이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7절 봅시다. 복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하는 거예요. 16절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을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됐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을 가져왔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자 그러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미암아가 중요한 거예요. 말미암아라는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 믿음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 능력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나를 살렸어요.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은 이 끝 소절만 가져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 2장 4절은 더 길어요. 이런 말이에요. 의인은 이 말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망할 자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정한 짓, 거짓, 더러운 짓, 악한 짓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방식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죠. 오늘 여러분 다 주의를 지키러 오셨잖아요. 그죠? 주의를 지키러 온 건 내가 주의를 지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죠?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키는 것 같죠?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천만에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적시고 바꿀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에 이세종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한일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가지고 이분이 가난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는 지주가 됩니다. 큰 재산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결혼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아내가 첩을 드리라고 하는데 첩을 차마 드리지는 못하고 이분이 착한 사람이라 전국에 용하다는 점장이는 다 불러다가 구슬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요. 개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밤낮으로 공을 들이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던 차에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 이세정 선생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이 너무 잘못 산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삭개오의 사건을 딱 읽어요.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자기가 삭개오예요. 내가 세상에서 못된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당시 지주들이 다 그렇듯이
토지를 담보 잡혀가지고 식량 빌려주고 돈 빌려줘가지고 몇 배로 이자 불리는 일이 다 일상생활인데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죄진이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게 죄예요. 그날 저녁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집 마당에 가득 모아놓고 이수정 선생이 그 빚문서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큰 죄인이었어. 내가 더럽고 흉악한 죄인인데 오늘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이제 이 논문서, 집문서 다 가져가라고 다 돌려줘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공적비를 세워줘요. 절대 세우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동네 입구에다가 공적비를 세워줬어요. 이수정 선생님이 그날 저녁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공적비를 묻어버려요.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여러분, 이세정 선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의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책이에요. 그 아내가요, 바람이 나요. 가지고 옆 동네 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세정 선생이 부인 살림살이를 리어커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자매님 옳지 않소.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옳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오시오. 그리고는 살림살이를 다 마당에 내려놓고 기다리겠소. 이 아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합니다. 저런 미친놈이라고. 그리고 돌아와요. 두 달 있다 돌아왔어요. 그 아내가. 그리고 또 못 참고 또 도망갔어요. 또 이번에 다른 남자하고 또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세정 스승이 또 살림살이를 싣고 또 갖다 줍니다. 돌아오시오 자매님. 옳지 않소. 또 욕지거리 없고 돌아옵니다. 두 번을 그러더니 이 아내가 깨달아요. 자기 남편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아내도 그 다음부터 성자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 책이 호세아를 닮은 성자예요. 호세아가 그랬거든요. 주의 명령으로. 창기를 대다가 아내를 삼고 계속 바람 피우는 그 아내를 가서 돈 주고 사오고 돈 주고 사오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지 이렇게 인내해야겠지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힘드시지요 여러분. 요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꼭 기억하세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로 가세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오. 게으르지 마시오.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오.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고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 길이 있는데 죽을 길로만 차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로 가지 않고 망할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짜 복음 듣고 즐거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어도 진짜 복음 들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